저는 이제 이틀 전에 산 사프란을 바꾸러 가요. 진짜 엄청 잘 산다고 난 베르베르인이라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엄청 깎았는데, 하지만 그 가짜를 여기서 파는 가격만큼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산 것도 아니고 전 가짜를 사고 싶지도 않거든요. 진짜 유튜브에서 사프란 가짜 진짜 비교법 뭐 글 같은 거 다 읽고 거의 진짜 사프란 전문가가 되어서 제가 실험까지 했어요. 계속 사프란 가짜 넣고 색깔 보고 뭐 문질러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제대로 영상을 찍을게요.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영상을 사실은 비교하는 거를 찍었는데 가짜랑 가짜를 두고 찍은 거죠. 진짜 바보같이. 네, 이제 바보인 걸 알았으니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진짜 사프란을 먹으면 쓴맛이 나요. 근데 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 맛도 이상해. 아, 진짜. 저 이제 사프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오세요. 사프란 진짜 가짜를 구별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우선 확신을 위해서 오리지널을 파는 곳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적어가지고 이란이라 그래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했냐고, 이란 제품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 좀 약간 말 얼버무리면서 그래도 나 이란 사람한테 샀다고, 뭐 비즈니스에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이게 진짜 사프란이에요. 사프란 여기에는 이름을 이렇게 사프란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름도 안 써놨다고 자기가. 그래, 그나마 얘가 좀 정직해요. 그리고 대박인 건 향이 완전 달라요. 저는 아, 모로코산은 이런 향이고 이란산은 이런 향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프란은 다 똑같은 향을 일단 갖고는 있어요. 이게 진짜 사프란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죠. 네. 냄새가 진짜 달라요. 확 진하고, 근데 진짜 비싸요. 오리지널. 이거 지금 같이 차 마시면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 보고 이란 사프란이냐고, 사프란이라고 그랬냐고, 이거 그냥 가짠데 라고 그랬더니 What did you say? Hello. No. Iran is saffron. Yeah, more can say. Iran is saffron. This is? Yeah. Iran is saffron? Iran is saffron. But it's fake. You don't know it's fake or it's original, you don't know. 아니, 핸드폰 보니까 애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몇 명이야? 애기 데리고 한국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애기가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ow many children? children. No, five. 다섯 명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다섯 명? 그랬더니 How many wife do you have? Two. 진짜 저는 와이프가 두 명이나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 What did you say to me? Another three. Korea. Another one is from Korea. 저보고 세 번째 부인을 하라면서 죽을래? 죽을래? 몰라. 죽을래? 죽을래.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바꾸고 있어요. 또 친절하게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가짜야 라고 했더니 너무 순수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오리지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오리지널은 엄청 비싸대요. 근데 순순히 인정하고 바꿔준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바꿔는 준다는데 진짜 살 게 없어요. 이게 또 보니까 살 게 없네요. 이게 제가 꽤나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런 걸로 살려면 엄청 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긴 했는데 이거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가 더 들 텐데. 그리고 제가 그 샤프란 비교법 알려줬거든요. 얘도 그냥 사람은 좋은데 누가 이게 이렇게 누가 이제 얘한테 납품을 할 때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냥 그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알려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막 우기거나 막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수히 인정하고 네
그냥 바꿔준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안하다고는 안 해요. 여기서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몇 번 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공짜라고 이렇게 줬어요. 얘가 땡큐 스프랑. 저는 여기에 먹으러 왔습니다. 밝고 괜찮은데 손님이 저밖에 없네요. 이런 거 좋아! 저밖에 없어요.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와인, 제가 이제 와인 마시고 싶다고 와인 따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금지 국가인데 술 이렇게 어떤 데는 와인 가져가면 마실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좀 숨겨서. 역시 손님은 저밖에 없지만 노래를 해주시네요. 메뉴는 문어 샐러드랑 파스타 시켰어요. 해산물 파스타. 문어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크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오예! 여기 맛있는데요? 왜 손님이 없는 거지? 맛있어. 근데 여기다가도 문어를 썼어요. 사실 이 문어가 생문어가 아니고 좀, 네, 안 좋은 문어. 안 좋은 문어보다는 통조림 문어?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파스타는 맛있어요. 그 면이랑 크림이랑 새우는 맛있어요. 손님이 없는 이유를 찾았어요. 너무 못하잖아, 연주를. 에이그.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여행하면서 한국 음식 진짜 안 챙겨 먹거든요. 뭐 이렇게 뭐 김치 이런 거, 뭐 고추장 이런 거 가져오는 거. 뭐 여행 왔는데 무슨 한국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270일 정도 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육회 먹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고 구할 수가 없어. 내놔라 내 김치찌개. 얘 이름은 무스타파예요. 이름도 웃기죠? 무스타파. 아까처럼 해봐야지. 무스타파 했잖아. 무스타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대요. 오. 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막 쳐가면서 해야 되나 봐요. 아니 눈 표정 어떻게 해나. 모로칸들은 다 연기해도 될 것 같아. 이 강렬한 눈빛. 눈빛. 여기 사장님이라십니다. 맞니? 근데 37살이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8살. 손님이 왜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손님 많았대요. 음식이나. 음식이나. What is that? 음식이나. It's la pauvre. What is la pauvre? Poor. What is that? Poor. What is poor? Poor. Ah. Yeah. She's very, very, very. But the price is very the first one. Three years ago. I buy it by this price. Oh, 이거 이쁜데. But now cost. 진짜 무거워요. But now cost. 멋있다 이거. Yeah. You don't. This is very old. 이거 antique 제품인데. Give you 200, give me one. 이거. 푸디한디한테야 말하면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막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길이. 아, 그래서 이거 나한테 100 디람에 팔라 그랬더니 요즘 1500 디람에 판다고. 네가 막 제가 이거 떨어뜨렸더니 조심을 하고. 이거 팔으라 그랬더니 절대 안 판대요. 이거 뭐라고 그냥 좀 팔지. 사실 판다고 해도 살 생각 없었는데 절대 안 판다고 이거. 여기는 원래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바꾼 거래요. 그렇군. 멋있네.
제가 이 장미꽃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원래 다 줬어요. 장미꽃 하나당 뽀뽀를 해달래요. 그래서 싫다고 나 남자친구 있다고 남자친구 있어서 나는 뽀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한테 뽀뽀할 수 있다고 알라 신이 보고 있다고 아니라고 그랬어. 나 뽀뽀 안 했어 얘랑. 야. 아니 근데 되게 착해요. 그리고 좀 친해져가지고 깎아. Do you have a nice? 아니 친해져가지고 깎아줄 줄 알았는데 얄짤 없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베르베르니라고. Congratulations for you. Good. 지금 제가 이거 찍는 거 남자친구한테 찍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막 좀 찝쩍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나 남자친구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너 뭐라는 거야?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프랑스어를 되게 잘해요. Tu parles français? Oui. Oui. Tu parles français? Beaucoup. Oui, oui, je parle beaucoup français, oui. 프랑스어 진짜 잘해요. And can you speak Spanish? Si. Si. Hablo también español. أوه بربر عربي أرسل ورقة تجليد بربر عربي Spanish French little English English는 거의 못해요 영어 해봐 But it's quite it's good for me I can understand the client 아무튼 착해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손 좀 만지자 뭐 하자 이런 게 없어요. 막 지나가다 보면 좀 이상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손 만지고 싶다 뭐 하자 네 번호 뭐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